자, 포토샵 7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들어오시면 일단 툴박스가 있죠? 자, 이거는 메뉴바입니다. 자, 다음은 이쪽 부분은 팔레트인데, 이 팔레트를 관리하는 부분이 윈도우 메뉴바이죠. 자, 여러분이 히스토리 누르시면 히스토리 팔레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와치, 칼라를 관리를 하겠죠? 자, 이렇게 툴박스, 팔레트, 메뉴바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뉴를 누르시면 도화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200 픽셀만큼을 사이즈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자, 돋보기에서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요. 자, 일단 브러쉬 툴박스가 있는데, 이 브러쉬 툴에서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러쉬도 쓸수 있고 펜슬 툴도 쓸수 있는데 펜슬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누르시고요. 스몰 썸네일 하시면 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브러쉬 사이즈가 5, 그다음에 3, 이제 3으로 해서 사이즈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은 현재 칼라인데, 자, 칼라를 아까 하신 거 보시면 스와치가 있죠? 자, 그러면 현재색을 검정으로 해서 다음은 레이어 팔레트를 보시고요. 자,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자기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간단한 자, 아이콘 모양의 캐릭터를 그려보겠습니다. 바지를 입어야 되고, 자, 손, 눈썹, 자, 귀가 있고요. 자, 머리 모양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자, 주개 툴에 오셔가지고, 주개로 이렇게 여러분이 지우시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이렇게 지워집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색깔을 입힐 때는 반드시 레이어를 추가하세요. 레이어 1번에서, 자, 버켓 툴에서, 자, 버켓 툴을 선택돼서, 자, 얼굴 색을 이렇게 선택하고, 적당한 색을, 자, 얼굴 색 선택하고, 그림을 이렇게 뿌리는데, 전체가 다 뿌려지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하세요. 그러면 자, 경계선 부분만 이렇게 그리죠. 손가락. 자, 다음은 녹색에서 이렇게. 자, 다음은 뭐죠? 자, 머리카락 갈색 톤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눈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테두리고요. 제 칼라를 이렇게 줬죠. 내가 이렇게. 그러면 이 눈동자도 흰색이니까 여러분이 흰색을 이렇게 주는 게 좋아요. 버켓에서 이렇게 흰색. 자, 스포이드로 칼라 찍고요. 자, 안 들어간 부분이 이 부분이죠. 찾아서. 자, 그러면 색깔, 그다음 테두리.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하나, 캐릭터 하나를 완성해 보세요.